자, 우리 신시에도 대주님, 내가 물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는데, 내가 하는 일이 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본인의 업인가요? 네. 하는 일이 뭐라고? 일본이랑 무역하고 무역. 있어요. 네. 물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어쨌든 물 건너 네, 왔다 갔다 그거 하잖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쨌든 우두머리에 서야 돼,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 업에 지금 작년 수전부터 원래는 2, 3년 수전부터 원래 내한테 운기는 들어와 있었어요. 두분 다. 기주님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내가 하시는 업에 대해서 업은 잘 잡았다 그래. 잘 잡았는데 뭔가 모르게 뭐 될듯말듯될듯말듯 하면서 지금 주춤거리거든요. 요번 연도 들어와서 안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사주팔자의 운기에서도 막혀 들어가는 거또 지금 요 보니까 아홉수 수전도 잡혀 들어왔고 내 사주팔자에도 앞을 막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집안 가중에 약간의 상문도 들어와 있다. 응? 근데 노인 대주님 기주님 두분다 살아 계시는 거 할머니가 조금 앞을 설것 같아. 그러니까 골 아프다. 왜요? 엄마가 맡아야 되는데. 아, 아프실 것 같다고. 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기주님 바라보면 괘씸타 소리가 나요. 이 집안 가중에 잘했다 소리는 안 나. 잘한다고 잘했어, 애탈지탈. 그런데, 아니야. 겉핥기. 겉핥기 식으로 했대. 진심 어리게 안 했다. 모르겠어요. 저 윗대 조상에서를 볼 때는 괘씸타. 소리가 나요. 할머니가 그러셔. 반성하셔. 벌 받아잉. 엄마는, 자, 우리 키주님은 조상만 잘 대우하고 가시면, 살아있는 분도 조상이야. 그잖아. 내 대주를 낳아주시고, 우리 했던 이렇게 내 씨를 뿌려갖고 아들내미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응? 아들이 지금 애매길 건데, 저희 아들요? 사춘기 바람이 싹 부는데 지금 사춘기예요. 많이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을걸요. 네, 사춘기라서. 그래도 작년 수전보다는 조금 지금은 나아지고는 있어요. 조금 우리 대주님, 기주님 바라봤을 때 우리 자손나비의 바람을 잠재워 가려면 아빠의 사주를 약간 닮았거든. 그러니 요 기주님이 조상의 그런 바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기운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괘씸타 소리가 난 거는 조상님 전에 잘해라는 거야. 왜 이런 거에 믿음을 안 가졌을까? 초발언 좀 하고 가지 그랬노. 초발언도 했어요. 어디? 여기 이런데? 네. 우리네 식구 이런 네, 근데 왜 그리고 쭉안가안 가고 하고, 멈췄노? 아니, 뭐 하라 뭐 그리고 해라. 제가, 절에 가서, 한 3일, 4, 절이랑 여기랑 틀립니다, 엄마.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씩 초는 저 나름대로 하고, 여기는 이제 하라고, 아, 내가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근데 왜 계속 안 했어요? 꺼진 등불인데. 아, 저번 달에 끝났는데 좀 쉬었다가, 일단 100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0일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라 초발언은요 최소 3년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100일 빈다고 그 이때까지 저질러 놓은 거를 아이고 그래 100일 켜놨네 하고 용서해 줄게. 신은요 이렇게도 다뤄보고 저렇게도 다뤄봅니다.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내 윗대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만 조상 아니잖아. 그 위에서 줄수 있는 기운들이 많은데, 아, 우리 알려줘도 모른대. 응?
그러니까 조금 더 발언을 하셔. 하고 네. 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발언해서 가고 조상 깨끗하게 조금 맑혀 가시면서 내 아이 응? 장남자손 머리 되게 영리한 아이예요. 잘 키우세요. 바람 잠재워 가세요. 조상바람. 이 아가 지금 왜 마음을 못 잡고 있는지 지금 지는 어디론가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응? 그냥 엄마 옆에서 떠나가지고 나가서 살고 싶을 만큼 그만큼 지가 깝깝하다 그래요.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모르겠지만 뭔가 엄마한테 조금 틀어진 게 있어. 응? 기준님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거든. 응? 친구도 이렇게 바라보니 친구들도 그다 확실히 좋은 친구들이 옆에 없다. 어? 옆에서 바람잡이들 있죠. 이렇게 하는. 응? 그런 애들만 있어요. 그런 환경을 조금 탈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초발언하고 간다는 곳이 있으니 아이의 조금 환경 상태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를 의논공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애기 바람 재워야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조금 맞다. 멀리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옮기고 싶다고. 그 친구들이 그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친구들이 옆에서 이상하게 바람잡는 아이들이 아니, 그 많아서.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아니.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지가 지금 멀리 나와 있으니까 지금 향수병인 거야. 그리운 거야, 그 친구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얘가 뭔가 왕따 아니 왕따? 은따라 그러지. 은근히 이렇게 멀리 하는. 그리고 지가 또 벽을 치는 그런 것도 있어. 지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예. 세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는데, 제가 다시 이쪽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거? 네, 학교 못 다니겠다고, 이게 이쪽에서는. 있잖아, 엄마. 억지로 눌러놓으면 대학 입시 준비할 때한번더 터진다. 옮겨줘라. 그래서 아빠가 이제, 뭐, 아빠랑 의논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정 그렇게 못 다니겠으면 옮겨주겠다 했는데, 이쪽 학교에서 교칙이, 이제, 얼마 동안은 전학이라든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넘기고 해줘.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뭐 짧으면 여름이고, 내년? 네, 내년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 그 지는, 동안 있는 동 옮겨주는 대신에 그 동안 있는데 동안에 그 친구들 그거에 대한 그거는 조금 그걸 해주고 컨트롤 시켜주고 내년에 옮겨도 돼요. 내년에 옮겨도 되니까 내년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동 변화를 주세요. 줘야 얘가 안정이 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요. 오래 옮기려고 하는데 다 지금 오래 옮기려고 하거든요. 오래된대. 티오는 1년이 되어야 났는데, 된다며. 그러니까 이쪽 학교는 지금 허락을 안한 상황이고 이제 여기 가고 싶은 학교는 지금 티오가 나고.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여기서 동의서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이제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담을 교장 선생님이 하고 다 하면서 이제 가겠다, 가도록 해달라. 나중에 후기 꼭 찍으러 오세요. 사인해 준대. 무슨, 그쪽에서 동의서 써 준대. 근데 사실, 그렇죠. 문서 사인해 준다 하니까 내말 믿으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거든. 게임. 동의서 거기 가서 안달복달해서 가셔가지고 동의서 써달라 했어요. 왜 친구들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부각시켜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 집안 가중
편안하게 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면 엄마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 엄마가 많이 발로 뛰고 애탈치탈 지금도 하시는 건 알아. 아는데 조금만 더 하셔. 조금만 더 하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제 모범생이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180도 변해서 이제 공부도 놓고 해서 아 그래 공부 안할것 같으면 얘도 업이에요. 그래 돈 쫓아간다. 예술을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얘 갔는데 예술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제 친구 아들들도 그렇고 의외로 그냥 이제 악기 좀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할수 있다. 항상 이제 모든 거를 그냥 다할수 있는 나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경험으로 해보는 건 좋은데,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름 나고 명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바래요. 왜냐면 지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아침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를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지가 학교 규칙도 안 지키고 모든 게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학교를 갖다 놨더니 또 마음에 안 든대. 다시 그전 동네로 친구들이 있는 데로 오겠대. 노래하는 이유, 악기 하는 대로 아니요. 그전 이제 동네 친구들 있는 데로 있는 오겠대요. 학교로. 예.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얘들하고 진짜 찢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지만 학교로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환경을 바꿔주라 했잖아. 바꿔주세요. 바꿔줬는데 제가 다시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꿔줬는데 또그 쥐가 아니라는 걸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야 마음 잡아서 가요. 공부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얘 머리 좋은 아이예요, 엄마. 이제 다 포기했어요. 대주님, 그러니까 아빠의 그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전향시켜가지고 한번 시켜보세요.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 다시 옮겨주세요. 그전 학교로 제가 잘할까요?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거든요. 그냥 그래, 지가 간다고 제가 아까 했으니까. 뭐랬죠? 잘할까요가 아니라 잘하게끔 엄마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뭐 학교는 안 빠지고 그래 건강하게만 다녀라 이런 마음 진짜 이제는 뭐 공부고 뭐고 지가 언젠가 뭐 언젠가 20살이든 24살이든 지가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뭐 도와줬을 때 그게 표가 나는 거지 지금 아무리 몇년 동안 해봤을 때 소용이 없으니까 이 집에 신시 대주님 집에 윗대 말고 그 윗대 보면 엄청 도력이 높은 할머니가 계셔. 응? 내가 탁 바라봤을 땐 진짜로 무당 할머니처럼 기운을 팍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고잘 비셔. 윗대 어르신들한테만 잘 빌면 돼. 어디 가가지고 빌었다 하지만 제대로 못 빌었다. 알겠지? 엄마야. 응? 근데 뭘 필라는 거예요? 조상님 전에 잘 되게 해달라고 먼저 빌어라고. 천신에 먼저 빌지 말고 촛불 켜놓고 아이고 천지신 명님 하면 조상전은 어디예요? 조상 예. 네. 집에 제사 있으면 제사 참관하시고 제사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이제, 안 지내시는 건 알겠는데 첫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든. 큰 집인데, 다들 이제 막, 그러니까 얻어먹을 그런 그게 없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챙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 추석이든 선산을 찾아가시든 그리고 뭐야 깨끗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줄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 조상 대우라는 게 있어. 굿 해야 돼. 엄마는 저 웬만해서 구타라 소리 안 하거든요. 엄마는 왜 대주가 잘 되려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대주 걱정도 되잖아. 안달복달이야, 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혼자 살았으면 엄마 잘 살았을 기야.
엄청나게. 근데 내가 뭐 한다고 이 신시 대주를 만나가 이 고생을 하고 있노? 이 생각이 들걸. 근데 그 사실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락은 안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간질 시켜. 그래서 그게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조상에서 바라볼 때 아까 제가 뭐라 하든 개심타 소리 하죠. 그렇게 할례 제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딱 이렇게 자기 자리에 딱딱딱딱 있으면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지금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꾸 할례 제사가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꾸 본인이 해놓고도 근데 왜 이러지? 혼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그건 엄마 생각이고, 무슨 말인지, 제가 바라볼 때는 신령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그건 엄마 생각, 인간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했던 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했던 자식들끼리도. 것들 때문에, 저 할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본인의 인간 생각인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보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 할례 제사라는 거를 뭔가 우리 기운을 타고 있는 할머니란 말, 그 집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윗대에서 봤을 때 정말 깨끗하게 닦인 신령님들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요. 다 지켜보고 기운을 쫙 전해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그 귀들이, 조상들이 자꾸 나도 건드려 봐야지. 나도 건드려 봐야지. 한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노인 대주님보다 노인 기주님이 지금 몸수도 안 좋게 들어오고, 상문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앞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몸수도 많이 안 좋아요. 뭐, 제가 노인 기주님 얘기하니까, 엄마, 속으로 뭔 생각했노? 그러니까 개신타 소리가 나오지. 방금 아무 생각 없었어. 아니, 아까. 아까도 별 생각 없었어. 기준이. 아까는 그 말을 또 내가 못 알아듣어. 상문이라는 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보통 상문이 있습니다 하면 뭐 누가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죽는다고는 딱히 생각 안 해서 왜냐면 죽는 건 우리가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저도 이제 매년 이제 그거를 신년운세를 보면 항상 다 너무 건강하시다고 다들 양쪽 집안 다. 근데 지금 몸수가 조금 안 좋게 드러누울 형국이야. 그러니까 조금 살아생전에 그래도 풀고 가야지. 안 그렇나, 엄마? 응? 그러니 조금 푸셔. 엄마가 이렇게 꽁해가 있는다고 이 할머니도 가가지고 또 괴롭히면 왜 할래? 그게 더 무서운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내 대주, 지금 하는 업. 지금, 요번 연도만 조금 잘 넘기세요. 아시겠죠? 네.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내년 자, 5, 6월. 내년 5, 6월부터는 내가 엄청 바쁘다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요번 연도만 잘 넘기세요. 문서를 달고 계셔요. 어? 지금 달고 계십니다. 그 기운 따라 잘 가시면 되는데, 자, 중간에, 이거, 할례 제사라는 거 할매만 있는 게 아니야. 어? 여기도 왔다 갔다 해, 이 집안에도.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동호 마음 안정하고 시켜서, 내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로, 선한 친구들로 이렇게 두루두루 사귈 수 있게 엄마, 많이 빌어 가셔야 돼, 엄마가. 내 기주님이, 내안 땅의 기주님이 집안 가중을 더 안살림을 하는 거야. 애든, 대주든, 내조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안 했다 하거든. 본인은 했다, 말이야, 100%. 난 했다. 이 언니 뭔 소리 하노? 그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이뭘 그냥 쿨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서로 왜냐면 이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미 어려워.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말은 천상 유수다, 그치, 할머니? 아이 너무 힘들다.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반복이지. 아, 지금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지. 그게 마음이 넓어지고 내린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진 거고 이쪽 신식 집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내려놨잖아. 계속 내려놨다고 하는데 제한테 최면을 걸죠. 나는 아무 생각 없다. 나는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난 무마음 무네. 나는 뭐, 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내린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죠. 말하는 거는 내리지 않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냥 거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상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냥 저희 아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있는 학교에서 뭐 선생님 말로는 여기는 그냥 만약에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한 이 정도만 노력을 해도 부산에서는 좋은데 부산대를 가고 서울 인서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도 노력 안 하면서 지금 전학을 가고 싶다는데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얼마나 또 여기 와서도 인서울 시킬 수 있어요. 잘 비세요. 그렇죠. 불 꺼트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꺼졌잖아. 몇 제가 년 보기엔 동안 꺼진 걸로 보여요. 한 달이라 하는데 꺼진 불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바람이 불었다. 100일 키고 변화 있었어요. 3년은 키세요. 그냥 좀 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입부터 나오는 것부터 이제 바로 줄 거다. 믿고 가세요. 그분. 여기 꼭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분 믿고 가세요. 거기에 믿고 가겠다 했으면 거기에 매달리세요. 거기 신령님한테 어쨌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 무릎이 나가든 거기 가서 조하루마다 들어서서 가셔가지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고 비세요. 거기는 근데 왜 여기는 신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거기는 딱히 그렇게 막 이 왜냐면 여기서 좋게는 게 아니고 초록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 자기 전환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한 요만 이거에 반만 하거든요. 진짜 작고 크고 그건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초하루 때 기도하고 이렇게 돼 이런 거. 있다고 신이 있고 저렇게 돼 있다고 아니, 신이 그게 있고 아니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초하루 때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데는 오면 막 여러 분들 초하루 때 무조건 들어가세요. 초하루 때 찾아서 보통 초하루 때 제가 절에 가고 전화 드려가지고 초하루 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거기 신령님들의 기운을 덮어 써주는 거는 좋아. 근데 내 안에서 내 조상한테 제일 먼저 잘해야 되겠지. 거기서도 뭐 거기 나름대로 또 답을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조상님 먼저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네.